안녕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커스 윤리학입니다. 출판사는 도서출판 숲입니다. 고대 세계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학문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 그리스 북동부 칼키디케 반도의 스타게이로스에서 태어났다. 기원전 343년 친마케도니아파인 헤르메이아스가 페르시아인들에게 살해당하자 에게해 북동부의 레스보스 섬으로 옮겨가 자연과학 연구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뒤 고향으로 돌아온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42년 필리포스 2세의 13살 난 아들로 후일 페르시아 제국 등을 정복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사부로 초빙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선은 행복이며 행복은 심적인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활동이 수행될 때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관조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미덕, 중용, 자발성, 정의, 우애, 쾌락과 같은 주요 개념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에 관한 내용이며 삶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삶을 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총 10권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중 4권과 9권을 읽어드릴게요. 제4권 그중 8장입니다. 재치 인생에는 활동뿐 아니라 휴식이 필요하고 휴식에는 여가와 유흥이 포함되는 만큼 거기에도 적절한 자세가 필요하다. 마땅히 말해야 할 것들과 마땅히 들어야 할 것들의 내용과 방법과 관련해서 말이다. 또한 우리가 말을 건네거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분야에도 분명 중용에 대한 지나침과 모자람이 있을 것이다. 농담을 적절하게 하는 사람들은 두뇌 회전이 빠른 양 재치 있다고 불린다. 그런 농담은 성격의 운동으로 간주되는데 몸이 그 운동에 의해 구별되듯 성격도 그 운동에 의해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담거리는 늘 가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스개와 농담을 적당한 정도 이상으로 즐긴다. 그래서 익살꾼들조차도 재미있다고 여겨지기에 재치 있다고 불린다. 그러나 익살꾼들이 재치 있는 사람과 적잖이 다른 것은 우리가 앞서 말한 것으로 미루어 분명하다. 중용에는 기지도 있다. 훌륭하고 점잖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이 기지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런 사람이 재미삼아 말하고 듣기에 적절한 것들이 따로 있는데 점잖은 사람이 재미있어 하는 것은 노예적인 인간이 재미있어 하는 것과 다르며 교육받은 사람이 재미있어 하는 것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재미있어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고희극과 신희극을 비교해봐도 알수 있다. 초기 작가들은 농담을 위해 상스러운 말투를 썼지만 후기 작가들은 훨씬 더 점잖은 풍자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농담할 줄 아는 사람을 점잖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듣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거나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후자의 정의는 여전히 막연한가? 사람에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서로 다르니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또한 같은 종류의 농담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할 법한 농담을 들으면 참고 견딜 테니까. 그럼에도 그는 아무 농담이나 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놀리는 것은 일종의 욕설인데 어떤 종류의 욕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양 있고 점잖은 사람은 말하자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일 것이다.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란 재치 있다고 불리든 입리응변에 능하다고 불리든 그런 사람이다. 익살꾼은 농담을 하지 않고는
베낄 수가 없어 사람들을 웃길 수만 있다면 자신도 남도 배려하지 않고 점잖은 사람이라면 입에 담지도 않을 말을 덜어 하는데 그중 어떤 것에는 자신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촌스러운 사람은 그런 사교에서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휴식과 유흥은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보이는데도 그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고 사사건건 이유를 제기하니까. 우리가 논한 바와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세 가지 중용이 있는데 모두 이런저런 대화나 행위에 참여하는 것에 관련된다. 그러나 그중 한 가지는 진실에 다른 두 가지는 즐거움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즐거움에 관련되는 것들 중 한 가지는 유흥에서 발견되고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종류의 교재에서 발견된다. 9권입니다. 그중 8장 진정한 자기애의 본성. 또 다른 난제는 사람이 가장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자신이냐 아니면 남이냐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하해서 부른다. 실제로 보잘것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적인 동기에서 행하는데 사악할수록 더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이를테면 자기 이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듣는다. 하지만 훌륭한 사람은 고상한 동기에서 행하는데 훌륭할수록 더욱 그렇다. 그는 또한 친구를 위해서 행하며 자기 이익은 무시한다. 그러나 이런 이론들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이는 놀라운 일도 아니다. 사람들은 가장 친한 친구를 가장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란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조건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잘 충족된다. 이 점은 친구를 규정하는 모든 다른 속성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남들에 대한 오해의 감정은 자신에 대한 오해의 감정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모든 속담도 이 점에서는 일치한다. 예컨대 한마음 한뜻 친구들은 모든 것을 공유한다. 오해는 평등이다. 무릎이 정강이보다 더 가깝다는 속담이 그렇다. 이런 속담들은 모두 자신에 대한 관계에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 따라서 이 두 견해 가운데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는 당연히 어려운 문제인데 두 견해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듯 서로 다른 주장들을 분리하여 이들이 각각 어디까지 진실인지 어떤 점에서 진실인지 규명해야 할 것이다. 양쪽이 자기애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파악하면 그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육체적인 쾌락을 더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대중은 이런 것들을 욕구하며 마치 최고 선인 양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자기 목 이상으로 차지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 일반과 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을 만족시키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자기애는 나쁜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대중은 보통 자기를 위해 그런 이익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약 누군가 올바르거나 절제 있거나 그 밖에 다른 미덕에 걸맞은 행동을 함에 있어 남들의 본보기가 되려고 늘 애쓴다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해 자신을 위해 고상한 것을 추구하려고 늘 노력한다면 그런 사람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다. 아무튼 그는 가장 고상한 것들과 가장 좋은 것들을 자신이 차지하며 자기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만족시키며 매사에 그 부분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나 그 밖의 다른 조직체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보다도 국가 또는 조직체로 간주되듯 사람의 경우에도 그의 가장 고귀한 부분이 사람인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사랑하고 만족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한 사람은 그의 지성이 통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자제력이 있다거나 자제력이 없다고 불리는데 지성이 그 사람 자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이며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행위들은 이성의 원칙에 따라 행해진 것들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각자 자신이라는 것 또는 대체로 그렇다는 것은 그리고 훌륭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그 양상은 비난받는 사람과는 달라 이성에 따른 삶이 감정에 따른 삶보다 더 우월하고 고상한 것에 대한 욕구가 이익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욕구보다 더 우월하듯 그가 그런 사람보다 더 우월할 것이다. 그래서 고상한 행위를 하려고 남달리 노력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한다. 그리고 각자가 고상한 것을 위해 노력하고 가장 고상하게 행동하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공공의 복리도 증진되고 개인도 저마다 최고선을 향유할 것이다. 미덕이야말로 최고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나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저급한 감정들을 추종함으로써 자신에게도 이웃들에게도 해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쁜 사람에게는 그가 해야 할 것들과 그가 하는 것들이 상충된다. 한편 훌륭한 사람은 그가 하는 것들과 그가 해야 하는 것들이 다르지 않다. 지성은 언제나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훌륭한 사람은 지성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또한 훌륭한 사람은 친구와 조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며 필요하다면 친구와 조국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빈말이 아닐 것이다. 그는 고상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돈도 명예도 일반적으로 말해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좋은 것들을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그는 오랜 기간 조금씩 즐기는 것보다는 짧은 기간 강렬하게 즐기는 것을 여러 해를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는 1년을 살아도 고상하게 사는 것을 여러 가지 사소한 공적보다는 단 하나의 고상하고 위대한 공적을 남기기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일은 아마도 남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위대하고 고상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친구들이 더 많이 얻는다는 조건으로 재물도 쾌척할 것이다. 친구는 재물을 얻고 그 자신은 고상한 것을 얻음으로써 더 큰 좋음을 차지하게 될 테니까. 그는 명예나 관직과 관련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이다. 그는 친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것이다. 그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고상하고 칭찬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는 그 무엇보다도 고상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친구를 위해 고상한 행동을 할 기회마저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에게는 자신이 행동하는 것보다 친구가 행동하게 하는 것이 어쩌면 더 고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칭찬받을 만한 모든 행위에서 훌륭한 사람은 고상한 것을 자신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대중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9장, 행복하려면 친구가 필요한가? 또한 행복한 사람에게 친구들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도 쟁점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더없이 행복하며 자족하는 사람들에게는 친구들이 필요 없다고 한다. 그들은 이미 좋은 것들을 갖고 있어 자족하기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친구는 제2의 자아인 만큼 누군가 자력으로 마련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한다. 그래서 신께서 만사 형통하게 해주신다면 친구가 왜 필요하겠어요? 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모두 나누어주면서도 외적인 좋음들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간주되는 친구들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 또한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베푸는 것이 더 친구의 특징이라면, 남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좋은 사람과 미덕의 특징이라면, 그리고 낯선 사람들보다는 친구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더 고상하다면, 훌륭한 사람에게는 그가 잘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에게 친구들이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잘 나갈 때인가 아니면 역경에 처할 때인가? 역경에 처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잘해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니 말이다. 또한 더없이 행복한 사람을 외톨이로 만드는 것도 이상하다.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갖더라도 혼자 있기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고 본성적으로 남들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행복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도 본성적으로 좋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도 낯선 사람들이나 우연히 만난 사람들보다는 친구들이나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소일하는 것이 분명 더 나을 것이다. 그러니 행복한 사람에게도 친구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첫 번째 주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점에서 그들의 주장이 옳은가? 아마도 그 대답은 대중은 유용한 사람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더없이 행복한 사람은 유용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는 이미 좋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쾌락 때문에 친구가 필요한 일도 없거나 필요하더라도 조금밖에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 없는 만큼 친구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첫머리에서 말한 바와 같이 행복은 일종의 활동이며 활동은 분명 생성되는 것이지 재물처럼 누군가에게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행복은 사는 것과 활동하는 것에 있고 좋은 사람의 활동은 그 자체로 훌륭하고 즐겁다면, 그리고 만약 우리 자신의 것이 즐겁고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이웃들을, 우리 자신의 행위보다 이웃들의 행위들을 더 관조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 좋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친구들인 훌륭한 사람들의 행위들이 즐겁다면, 더없이 행복한 사람에게는 이런 친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는 훌륭하고 자신의 것인 행위들을 관조하기를 선호하는데, 그의 친구인 좋은 사람의 행위들이야말로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은 당연히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혼자서 계속 활동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혼자서 살기는 어렵다. 그러나 남들과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산다면 살기가 한결 수월하다. 그러면 그의 활동은 더 지속적인 것이 될 것이고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 될 것인데, 더없이 행복한 사람의 활동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 말하자면 훌륭한 사람에게는 그가 훌륭한 미덕에 걸맞은 행위들은 즐겁고 악덕에서 유발된 행위들은 역겨울 것이다. 이는 음악가에게 아름다운 곡조는 즐겁고 저질스러운 곡조는 괴로운 것과 같다. 또한
테오그니스의 말처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면 미덕도 단련된다. 그러나 우리가 진상을 더 깊이 파고들면 훌륭한 사람에게는 훌륭한 친구가 본성상 바람직한 것 같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성상 좋은 것은 훌륭한 사람에게는 그 자체로 좋고 즐겁기 때문이다. 삶은 동물의 경우 지각 능력으로 정의되고 인간의 경우 지각 능력 또한 사고 능력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능력은 그것의 활동에 비해 상대적이며 능력의 실현은 활동에 달려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각하는 것 또는 사고하는 것인 것 같다. 산다는 것은 또한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즐거운 것들 가운데 하나다. 삶은 확정되고 확정된 것은 좋음의 본성적인 특징이기 때문이다. 본성적으로 좋은 것은 훌륭한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삶은 누구에게나 즐거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사악하고 타락한 삶 또는 고통 속에서 보낸 삶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삶은 그 속성들이 그러하듯 불확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삶이 그 자체로 좋고 즐거운 것이라면 그리고 만약 보는 사람이 자기가 본다는 것을 지각하고 듣는 사람이 자기가 듣는다는 것을 지각하고 걷는 사람이 자기가 걷는다는 것을 지각하고 그 밖에 다른 활동들에서도 자기가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있어 우리가 지각하면 우리가 지각한다는 것을 지각하고 우리가 사고하면 우리가 사고한다는 것을 지각한다면 그리고 만약 지각하거나 사고하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만약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 그 자체로 즐겁다면 그리고 만약 삶은 좋은 사람들에게 특히 바람직한 것이라면 훌륭한 사람은 친구에 대해 자신에 대해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각자에게 친구의 존재는 자신의 존재가 바람직한 만큼 또는 그와 비슷한 정도로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보았듯이 자기 존재가 바람직한 것은 자기가 좋은 사람임을 지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지각은 그 자체로 즐겁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존재와 함께 친구의 존재도 지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친구와 함께 살며 대화하고 의견을 나눌 때 가능할 것이다. 인간의 경우 함께 산다는 것은 아마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물의 경우처럼 같은 들판에서 풀을 뜯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더없이 행복한 사람에게는 그의 존재는 본성상 좋고 즐거운 것이기에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의 친구의 존재도 그 점에서 덜하지 않다면 그의 친구 역시 바람직할 것이다. 그는 자기에게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든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점에서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훌륭한 친구들이 필요하다. 제10장 친구는 얼마나 많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친구는 되도록 많아야 하는가? 아니면 혹시 손님은 많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야 한다는 손님 접대에 관한 시인의 조언이 적절한가? 그래서 이 조언은 우회에도 적용되어 친구는 전혀 없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아서도 안 되는 것인가? 유용성을 위한 친구들의 경우 이런 원칙은 100번 옳은 것 같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그렇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사는데 충분한 것 이상의 친구들은 부담스러워서 고상하게 사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많은 친구는 필요 없다. 또한 쾌락을 위한 친구들의 경우에도 마치 음식의 양념을 조금만 쳐도 충분하듯 소수의 친구들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훌륭한 친구들이라면 우리는 되도록 많이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한 국가의 인구처럼 그 수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 10명으로는 국가를 만들 수 없고 10만 명이면 이미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정수는 아마도 특정수가 아니라 제한된 수들 사이에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친구들의 수에도 어떤 제한이 있을 텐데 그것은 아마도 함께 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 다수일 것이다.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우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니까. 그런데 분명 다수와는 함께 살 수 없으며 다수에게는 자신을 나눠줄 수도 없다. 또한 그들 모두가 함께 소일하자면 서로 친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그렇게 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과 자기 일인 양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도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한 사람과는 기쁨을 나누고 다른 사람과는 슬픔을 나누는 일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되도록 많은 친구가 아니라 친한 동아리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만큼만 친구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친한 친구가 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연애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다. 연애는 지나친 오해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연애의 감정은 한 사람에 대해서만 느낀다. 따라서 친근한 오해도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느끼는 것이다. 실생활이 이를 입증해 준다. 우리는 동지애적인 우애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며 그렇게 칭송받는 우애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친구가 아주 많으며 친구마다 절친한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친구도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아첨꾼으로 불린다. 동료 시민들이 친구라고 한다면 많은 친구들의 친구이면서 아첨꾼이 아니라 진실로 훌륭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미덕 때문에 그들 자신 때문에 많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친구를 소수라도 발견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11장. 친구들이 더 필요한 것은 잘 나갈 때인가 아니면 불운한 때인가? 우리가 친구들에게 말할 때 친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잘 나갈 때인가 아니면 불운할 때인가? 어느 경우에나 친구를 찾으니 말이다. 불운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베풀고 싶은지라 함께 살며 잘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애는 사실 불운할 때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럴 때는 유익한 친구들을 원한다. 하지만 우애는 잘 나갈 때 더 고상하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을 친구로 찾는데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런 사람들과 소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잘 나갈 때나 불운할 때나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즐겁기도 하다. 친구들이 함께 슬퍼해 주면 슬픔의 짐은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친구들은 과연 슬픔의 짐을 분담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들이 곁에 있다는 즐거움과 그들이 우리와 슬픔을 나눈다는 생각이 고통을 완화해 주는가? 우리의 고통이 완화된다는 것은 그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 하는 문제는 제쳐주어도 좋을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일이 실제 세상에 이미 일어나는 것 같으니 말이다. 그러나 친구들이 곁에 있음으로써 주는 즐거움은 복합적인 것 같다. 친구를 본다는 것은 특히 불운할 때는 그 자체로 즐거우며 우리가 슬픔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재치 있는 친구는 우리의 성격은 물론이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는지라 그의 얼굴을 보는 것도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친구가 우리 자신의 불운을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것은 괴롭다. 누구나 친구들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은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장부다운 남자들은 자신의 고통에 친구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려 조심하며 유난히 고통에 둔감하지 않는 한 자신이 친구들에게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생각을 견뎌내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그런 사람은 스스로도 비탄에 잠기는 사람이 아니기에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비탄에 잠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과 여자 같은 남자들은 남들이 자기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을 좋아하며 그런 사람들을 함께 괴로워하는 친구들로서 사랑한다. 하지만 분명 매사에 더 나은 본보기를 따르는 것이 옳다. 반면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곁에 있으면 재미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친구들이 우리의 행운을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흐뭇하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이 우리의 성공에 참여하도록 기꺼이 친구들을 초청해야 하지만 우리가 불운할 때는 초청하기를 망설여야 할 것 같다. 고통은 되도록 덜 공유해야 하니까. 그래서 불운을 당하는 것은 나 하나로 족하다는 말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조금만 수고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을 때 친구들을 불러야 한다. 반대로 불운한 친구들에게는 그쪽에서 청하지 않더라도 기꺼이 찾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어렵지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친구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더 고상하고 더 즐거우니까. 친구들이 잘 나갈 때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을 기꺼이 도와야 한다. 그러나 혜택을 받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 혜택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고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들의 호의를 거절함으로써 무뚝뚝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가끔은 그런 일도 일어나니까. 따라서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한 것 같다. 12장 친교의 가치. 그렇다면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보는 것에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듯 그래서 시각이야말로 사랑이 태어나서 머무르는 곳이라는 생각에 다른 감각들보다 선호되듯이 친구들에게는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우애는 일종의 공동체이며 친구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관계와 같으니 말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지각이 바람직하듯 친구의 존재에 대한 지각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각은 함께 살 때 활성화되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각자에게 자신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건 또는 각자가 살기를 선택하는 목적이 무엇이건 각자는 친구들과 더불어 그것을 추구하려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함께 주사위 놀이를 하며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함께 운동이나 사냥이나 철학 공부를 한다. 저마다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로 소일하면서 그들은 친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기에 함께 산다는 느낌을 주는 일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잘것없는 자들의 우애는 사악한 것이 된다. 그들은 불안정해서 함께 나쁜 짓을 하고 서로 닮아감으로써 사악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들의 우애는 훌륭한 것이 되고 교제를 통해 증진된다. 훌륭한 사람들은 또한 우애를 실천하고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함으로써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들은 저마다 상대방의 특징들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을 본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매한 사람들한테서 고매한 것들이
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우애에 관해서는 이쯤 해두자.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었습니다. 배경화면으로 보이는 곳은 그리스의 산토리니예요. 바다가 참 색도 아름답고 하늘빛도 아름답죠. 이런 색깔을 보면 마음과 생각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화면을 통해서 다양하고 좋은 생각들 많이 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